정차되어 있는 주류운반 차량에 한 남성이 접근합니다. 이 남성은 차량 주위를 살피다 잠겨 있지 않은 조수석문을 연 뒤 무언가를 꺼내들고 유유히 사라집니다. 이 남성은 이런 방법으로 인천 경기도 일대에서 주류운반 차량 안에 있던 주류 구매 전용카드를 훔쳐 현금 3,400여만 원을 인출해 온 것으로 밝혀졌습니다. 경찰은 정씨 여재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범죄 피해 예방을 위해 주류 구매 전용카드를 차량에 두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.